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시점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해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갈팡질팡하는 자신을 보고 있느라면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나갈 돈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회사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올 돈은 메말라 버릴 테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은퇴를 앞두고 쪼그라들 수입에 걱정을 하기보다 그와 정반대로 은퇴하면서 부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보면 분명 지금은 우리와 다름없이 한 달 벌어 한 달을 버텨가는 월급쟁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은퇴를 걱정하기보다 부자가 될 그 은퇴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고 싶으시죠? 아니, 그보다 우선 밤잠도 설치게 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은퇴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40에 접어들면 내일 당장 느닷없이 명퇴 대상에 올라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요즘의 회사 생활입니다. 아유, 피도 눈물도 없어요. 상황이 이럴 지경이니까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데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걱정만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늘 같은 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을 못 찾고 제자리에서만 뱅뱅 돌기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때가 바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생활을 끝내는 그 은퇴하는 날로부터 부자로 살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부자로 사는 비결 첫 번째,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라. 하는 일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말아먹기를 반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니까 아마 그 나이는 잘 해봐야 2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미국에 건너가 흑인들이 밀집해 사는 동네에서 식품점을 개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까지 하는 사업마다 모두 말아먹은 사람. 하지만 지금은 4천억 원 자산가가 된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 이야기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을 통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김승호 회장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은퇴 이후에는 지금 받는 월급은 고사하고 월 200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과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것. 그 사이에는 생각이 다른 만큼이나 엄청난 잠재력의 차이까지 품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둘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죠. 또 세상도 달라 보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자가 되겠다는 다부진 결심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들 무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 이후 부자로 사는 비결 두 번째, 부자처럼 행동하라. 부자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좋은 차를 사고 뭐 멋진 옷을 입고 명품을 사라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갖는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은 첫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요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초심을 잃지 않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난관이 닥쳐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남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라.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원칙과 자기관리에 대해 철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부자의 행동을 익히고 따라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부자로 사는 비결 세 번째,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쁜 습관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부자로 살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담배를 끊자고 결심을 했으면 당장 끊는 거지 애매하게 하루 4개 피만 피우자 뭐 이래가지고는 담배를 영원히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이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습관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맞네요. 좋은 습관 첫 번째, 추진력입니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될까 안 될까만 따진 시간을 합해본다면 아마 몇 년은 좋게 되고도 남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뭐라도 일찍이 시작했으면 지금 뭐가 돼도 됐을 게 분명하겠죠. 그런데 계속 생각만 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답은 없죠. 은퇴한 이후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해가지고는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습관 두 번째,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부단히 책을 읽습니다. 금융 지식은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쌓는 것이라면 인문학적 지식은 틀에 갇히지 않게 하는 장치이자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를 얻는 보물창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네요. 은퇴 이후 부자로 사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라.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한 이유는 열심히는 일했지만 돈을 벌어오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만들어 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월급쟁이인 우리는 사장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의 시스템 안에서 노예처럼 일하지 말고 모든 고민과 노력의 목표를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계속 돈이 들어오게 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월 1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확장되면 월 100만 원이 될 것이고 2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느낌이 다르죠? 그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초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야,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하는 분들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오늘부터 나도 생각을 바꾸고 행동해야지. 이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러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도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이 4개나 됩니다. 물론 4개의 직업 전부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다가 잘 안 돼서 다른 것을 하면서 이걸 내다 버릴 수도 있겠죠.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 생각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부자가 되겠다 마음 먹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은퇴 이후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자로 살겠다고 다부지게 마음 먹고
두 번째, 부자처럼 행동하고, 세 번째, 좋은 습관을 들이고, 네 번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도서 부의 다섯 가지 법칙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고요. 물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정상에서 뵙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